안녕하세요. 중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배우는 시간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말 화이팅, 힘내세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인데요. 중국어에서는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치아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아요. 단어의 해석을 보면 치아는 보태다, 가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요는 기름입니다. 그러면 치아요는 사실 기름을 보태다 라는 뜻으로 주유소를 치아요잔이라고 합니다. 치아요잔. 자동차가 계속 달리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뭔가 에너지를 주고 싶을 때 쓰는 말로 치아요라고 합니다. 화이팅! 힘을 내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일본어인데요. 일본어에서도 우리말에서 화이팅 이라고 하듯이 외래어에서 따온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또, 화이또 라고 하는데요. 외래어에서 따온 표현 말고 일본식 표현으로도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간바떼 그다사이 입니다. 간바떼 그다사이. 여기에서 간바르 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노력하다, 분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쩌지 해주세요 라는 뜻을 가진 떼 그다사이가 붙을 때에는 간바떼 그다사이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뭐 반말을 써도 되는 친근한 사이일 때는 간바떼 그다사이 라는 표현보다 간바떼네 혹은 간바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말 화이팅, 힘내세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어는 치아요, 치아요. 일본어는 화이또, 화이또 혹은 간바떼 그다사이, 간바떼 그다사이 혹은 간바떼네, 간바떼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자이젠, 사요나라.